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음 크리에이티브 대표 원용중입니다. 저는 36년 차 헤어 디자이너이고요. 현직 헤어 디자이너들을 교육하고 있는 에듀케이터입니다. 현재 미용업계에는 연봉 1억이 넘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하이 퍼포머라고 부릅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꿈은 사실 하이 퍼포머가 되는 것이죠. 인턴의 과정을 거치고 헤어 디자이너로 승급을 하게 되면은 보통 1,000만 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고객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알리는 프로모션 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같다고 보셔야지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커트 시술 가격이 마지막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매출을 1,000만 원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디자이너 경력이 4년 차, 5년 차 되게 되면 고객도 쌓이겠죠.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받는 내가 월 소득, 그 정도의 평균 소득을 위해서 4년차, 5년차가 되신 분들은 기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외출을 하게 되죠. 평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이상적이라면 디자이너 4년차, 5년차에 매출 1,500, 1,200, 그 사이 정도는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하이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업의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이퍼포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커트를 15,000원, 2만 원 가격을 받으면서 하이퍼포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하이퍼포머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핵심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상품을 팔 때 정말 남들도 팔고 있는 똑같은 상품을 파느냐, 아니면은 남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상품을 파느냐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될 수가 있죠. 나만이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 디자인력을 갖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단가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하이퍼포머로 향하는 길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듯이 헤어 디자이너는 커트 기술에 집중하고 그 훈련을 멈추지 않는 지속성장을 이루어야지만 하이퍼포머로 향하는 길이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0만 원이 넘는 커트 가격을 받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는 15,000원대의 커트 가격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은 내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디자인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나의 가격은 얼마를 받든 고객이 와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는 만 원인데 왜 여기는 20만 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명품 샵에 가서 여기는 왜 400만 원이에요? 시장에 가면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디자인의 가치가 결정합니다. 현재 미용계는 디자이너들을 채용할 때 테스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객에게 어떻게 접객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입사한 후에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나를 찾아오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태도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태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성공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 정말 최고인 사람들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더 근본적인 기본에 해당되는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갖추시는 게 훨씬 더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나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길이 소셜미디어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포머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시대에 맞는 나의 프로모션, 나를 알릴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내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하이퍼포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포머가 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이퍼포머로 갈 수 있는 처음의 진입로조차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커트 기술이 헤어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니만큼 헤어 디자이너로서 고객에게 좋은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소홈에서는 그 중요한 커트 기술을 여러분들께 기본부터 차근차근 마스터의 단계까지 끌어올려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모두 하이퍼포머가 되고 싶으실 텐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이퍼포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실 수 있도록 소홈이 응원하겠습니다.